네, 안녕하십니까. 이분뉴스입니다. 자, 드디어 세대 근간 이슈였던 둔촌주공이 결정이 나왔습니다. 얼마의 결정이 났냐? 자, 신청은 4,100만원으로 했어요, 평당. 근데 결론적으로는 3,829만원에 확정이 났다. 결론이 났고, 더 이상 뭐, 협의하거나 미룰 수도 없죠. PF 대출 금리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러면 그 평당 3,829만원이면 얼마예요? 자,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소형평수, 중형평수 25평, 이게 9억 9천입니다. 그리고 34평짜리는 13억 1000만원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있죠. 둔촌주공이 몇 세대예요? 보통 둔촌주공이 12,000세대란 말이에요. 근데 문제가 뭐냐? 또 하나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. 둔촌주공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서울권이든 경기도권을 왔다 갔다 하려면 이용해야 되는 곳이 있죠. 바로 잠실대교 라인 쪽인데 이 잠실 쪽에 가장 큰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? 그렇죠. 롯데월드가 있죠. 여기는요, 평일에 가든 주말에 가든 평일 아침에 가든 주말 저녁에 가든 언제 가든 막히는 구간인데 한 이제 2만 대 이상의 차량이 휴가가 돼서 다닌다고 하면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. 근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내용이 바로 다음 내용입니다. 바로 304동 입주민분들 축하드립니다. 아, 왜 축하를 드리냐? 제가 응답하라 1994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게 있어요. 아, 옛날 사람들은 기성세대 어르신들 이렇게 집 서로 막 놀러 다니면서 이웃들과 친하게 지냈잖아요. 그게 이제 현실판으로 이루어집니다. 요 앞 304동과 그 앞에 주택과 그 앞에 아파트 간의 세대 간의 거리가 몇 미터예요? 2m야, 2m. 응?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번에 김장을 새로 담갔어 그러면. 어이 김씨 문 열어봐 그러면서 딱 바로 건네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슉 하고 던져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구촌 사회에 딱 맞는 현대판 응답방아 시스템이 갖춰지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둔촌주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